팀거 전적이 그렇게 좋아? 기대해도 돼? 와 뭐야 팀거 승률 개좋아 나보다 훨씬 좋네 와 갈리오도 승률 8알이네 아니 왜 나만 7알이야 7알 딸이 미드한테 8알 미드는 좀 그렇다 심지어 갈리오 렉사이 조합에 맞춰 쓴다 이거 아니지 2분 30초에서 2분 40초가 렉사이 갱 타이밍 그때 빠져 있어야 돼요 미드 찌르면 그때 무조건 죽는 타이밍이다 아 이거 천천히 뺄걸 아 조금만 아 이거 나 이렇게 빼면 안 됐는데 벽 잘못 넘었네 아 이거 왜 스턴에 못 걸었어 아 근데 이거는 나도 실수한 거라 아 이거 벽 천천히 넘을걸 벽 왜 바로 넘었지 근데 이러면은 일단은 정글은 개이득이긴 해요 쌍바이기 했잖아 와 이쪽 다 안 죽어? 틀 어떻게 잘 썼으면 살만했네 나이스인데? 와 야 뭐야 야 지금 시작과 동시에 코드럭킬 야 근데 갈리오한테 제압 와 산다고? 와 뭐야 이거 어떻게 살렸어? 블루 쪽을 봐야지. 그렇지. 스틱을 돌리면서 조금만 천천히. 아, 이거. 조금만 천천히 하지, 레오나. 바텀 렉사이 갈리오 같이 뛸 수도 있겠다, 이번 턴. 알았는데, 이거 당해준다. 제압되었습니다. 아, 갈리오 700원. 진짜 돌아버리겠다. 마나 있었으면 저것도 잡았는데 나뺏 이러면 이 코어로 그냥 빠르게 독사 올리면 돼요 상대팀 쉴드 많아가지고 독사 필수다 독사 올리고 세릴다 올리고 탱 가면 되겠다 렉사의 위일 확률 2500%고 탑타워 거의 다 뜯었네 이게 승률 70% 믿을지 렉사이드 이러면은 누누랑 성장 차이 엄청 벌어지죠? 나이스 갈리오드 그냥 잡으면 될 것 같은데? 잡을만 하지 않나 팀보다? 그렇지 미드 입문으로 탈론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은 게임 전체적인 걸 보는 챔프라서 좀 맵 보기도 좋고 게임 푸는 스타일로 플레이하기 되게 좋아할 거예요 아이고 다들 시원하게 한번 던졌네 아 쉴드 아 이거 버텼어야 됐는데 이게 죽네 나이스 다행이다 근데 그 롤링이 기준이면은 진짜 그 쉬운 걸 원하면은 갈리오고 어렵지만 차차 도움이 되는 거를 필요로 하면 메이지죠 독사 싸울 틈이 없겠는데? 무구도로 싸우면 못 이기는데? 와,
아, 또 진 것 같은데. 레오나 왜 저러냐. 이게 다부 계정이니까 지들끼리 쫀심 싸움이 개심해. 어, 뭐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높냐 그냥 본 계정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것 같아 맨날. 너무 역겨. 티어 오른쪽 공지에 써있어요. 이거 잡아야 되는데. 그렇지. 카이사 W 맞은다. 죽겠다. 조심해야 되겠네. 아, 빨려 들어갔는데?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. 좀 이렇게 탈론할 땐 포지션 잡을 때 그 얘네 앞에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아예 뒤쪽으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. 방금처럼. 그럼 뒤에 있는 것까지 잡을 수 있어서. 가장 무난한 거는 스테락이긴 해요. 사코어로는 이거 정복자에다가 자바의 비드 쓸 때는 나는 사코어 스테락이 제일 무난한 것 같네. 얘 뭐해? 얘 왜 자고 있어? 왜 자꾸 나한테 백팽 찍어? 아니 내가 알아서 할게 얘들아. 괜찮아 괜찮아. 무라마나도 괜찮아요. 근데 좀 그냥 취향 차이라서. 천고씨랑 전적 0승 1패요 제가. 딱 한 판 만나봤어요. 만나가 몇 번 만나는데 그 탈론 대 제드는 딱 한 판밖에 못 해봤어요. 이것도 어떻게 잡냐면은 이렇게 그냥 W 한 대 딱 맞춰놓고 미니언에 자발 Q 알평 그렇게 대충 쓱쓱 긁으면 죽어요. 아, 이 판 지는 줄 알았네. 초반만 해도 솔직히 이 판 질 줄 알았다. 별로예요, 감전할 때. 그냥 별로인 수준에는 안 좋아요. 너무 굳이라는 느낌이 강해서. 승률 80% 부계정 듀오. 오늘도 혼냈다. Give it to